네, 여러분 앞에 잎이 짧고 잣나무를 닮은 나무가 바로 섬잣나무입니다. 섬잣나무는 소나무과의 상록 교목인데요. 우리나라 울릉도가 원산지입니다. 섬잣나무는 우리나라 특산나무로 높이는 30m까지 자랍니다. 그리고 지름은 1m까지 자라는데요. 잎은 5개씩 뭉쳐나고 암수 한그루로 꽃은 5월에 피고 열매는 이듬해 10월에 익습니다. 섬잣나무의 열매는 독성이 없어 식용이 가능하지만 종자가 작아 실제로 식용으로 이용하기는 그리 어렵습니다. 섬잣나무는 잣나무와 닮았지만 잣나무 잎길이 절반 정도로 짧은 특징이 있으며 나무의 수형이 아름답고 생장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주로 관상수나 분재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목재는 건축재나 가구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섬잣나무는 섬에서 주로 자라지만 추위에 강하여 중부지방에서도 생장이 가능합니다. 우리 중부지역에서도 정원수로 많이 심어서 자라고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